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는 15분 동안 향기 맡아보실 거고요. 네. 맡으실 때는 이거 시향지, 종이를 시향지라고 하는데 시향지를 2-3cm 정도 접어주실 거고요. 네. 접어주신 부분에는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실 거예요. 알코올은 날리시고 뒷면을 맡으시면 돼요. 제가 진짜 향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또 만든 거는, 만드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센스가 묻어나고. 아 그래요? 네. 아.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뿌리고 있는 게 그 르라보의 원하더 뿌리고 있거든요. 아 우드. 약간 좀 특이한 향이 좀 특이하죠. 예. 천연물이 많이 들어가서 예. 아마 독특한 향취가 날 겁니다.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뭔가 이 향으로 모든 걸 추억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향수 좋아했다는 게 뭔가 그날이 다 생각나요. 이 향을 맡으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걸 잘 만들어서 뭔가 이날을 추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팬분들께서 뭔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처음 썼다는 향수요. 정말 처음 썼던 거는 그 불가리 파란 색깔이죠. 남자의 상징. 네, 그걸 썼던 것 같아요. 맨 처음 향수가. 그러면 주로 향수를 고르실 때 그런 독특한 느낌들의 향수들을 고르시는 편인가요? 맞아요. 저는 너무 막 뻔한 향보다는 이 향이 되게 특이해서 뭔가 저만의 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위주로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리슬링이라고? 아 리슬링. 네, 화이트 와인 느낌 나는 향이고요. 어 진짜 화이트 와인? 네. 어? 와 근데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리슬링? 특이하죠. 응. 되게 상큼하면서 시원하고 분위기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딱 첨가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딱 뭔가 1%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 좋은데 일단 다 맡아봤어요. 네. 여기서 일단 좀 추려볼까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를 맡고 있다 하는 꽃이나 향조들을 좀 써주시면 거기에 좀 더 꾸며보겠습니다. 피오니, 리슬린 탈모향입니다. 와 그게 너무 좋은데요? 지금 고르신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만들면은 네. 저도 이걸 뿌리고 다녀요. 아,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네, 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셔요, 제 향수를. 네, 왜냐면 어떤 향이 나는지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게 많이 볼 수 없으니까 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뿌리면은 어쨌든 팬분들도 같이 뿌리는 느낌이 들 테니까.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있는데 밝아요. 네. 좀 무거운 걸 하나 필요한 건가요? 네, 분위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화이트 머스크를 우리 한번 맡아볼까요? 네. 이거 좋다. 좋아요. 향을 넣어도 되고요. 이거 일단은 좋고요. 머스크. 네. 그냥 머스크. 네, 그냥 머스크. 일단 머스크 넣어보죠. 향이 잘 안 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안 찍혔나? 아예 안 나는데요? 한 번 더 찍어보고 맡아보시겠어요? 네. 코가 많이 마비가 된 건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뭐 안 맡아본 향이면 네. 이게 안 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아니면 엄청 많이 쓰셔서 너무 많이 써서 네. 내성이 생겨서 네. 저 머스크가 향수에 대부분 들어가는 향이거든요? 와 이거 안 나요 향이. 안 나요? 네. 안 나실 수 있어요. 신기하다. 형 어떤 거지? 날 거거든요? 안 나요? 많이 쓰시다 본데? 왜 안 나요? 아무 향도 안 나. 누군가 나긴 나는데? 누군가 날 겁니다. 나긴 나는데 엄청 좋습니다. 약하게 나요. 좋습니다. 아. 네, 나긴 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아요. 아예 안 나. 암 찍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살림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샘플을 우리 만들어줄 거예요. 네. 지금 고르신 향료를 네. 다시 맡아보시거나 네. 기억을 했을 때 난 이 향이 제일 좋다. 난 이 향이 메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두 개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 애프리콘. 애프리콘이랑 아까 퐁퐁 좋았는데 네,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요. 애프리콘 퐁퐁. 그러면 애프리콘이랑 퐁퐁이 앞에다 별 표해주시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만든 향이고요. 기대되는데요? 우와 너무 좋다. 일단 요거는 킵. 킵. 너무 일단 완전 킵. 맨날 이렇게 좋아만 했지 만드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만들어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오히려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 생일 때마다 하나씩 주시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나의 컬렉션 같은 느낌. 진짜 좋다. 이 2번은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네. 이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뒷향까지 맡아보시면 이게 살에 뿌렸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어떤 게 좀 더 본인 취향이시지만 정해주시면 3차 만들어 볼게요. 왜 안 하십니까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이게 여기서 너무 또 무겁게 살짝만 더 무거워도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천재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처음 팔에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면 이 그 아까 1번 그대로에다가 다른 향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네 그러셔도 돼요. 지금 약간 뭐라지 그 상큼함이 엄청 위쪽에 있어서 네네. 무화과로 살짝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센스가 여기 나오는 거죠. 무화과 이렇게 써주시면 네. 비율 다시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버전은 네. 그냥 이 3차로 랜덤을 맡아보고요. 네. 한 번 다른 버전으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보시는 게 나쁘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2번이 네 2번 2번이 2번이고 맞나? 그리고 3번이 1번 3번이 1번 1번이 3번 3번 근데 어떤 향이 제일 좋으세요? 저 3번 3번이 제일 약간 좋으세요? 처음 아닌가? 몰라요. 3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정답은 다 맞추셨습니다. 맞췄어요? 와 와 아. 진짜 어떡하지? 완전 달라요. 저는 느낌이 3번은 이 가벼운 향이 확 있고 1번은 약간 바뀌었는데 약간 달콤한 향이 더 세요. 무화과 향이 나고 2번은 그 머스크 향이 더 나요. 확 뭔가 그 조금 더 목욕탕의 향이 살짝 나면서 네. 말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하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맘대로 막 섞어서 그거 한 번만 딱 해볼게요. 네. 바로 삐로 오는 대로 그냥 볼게요. 그냥 턱 열어서 네. 맡아서 향 바로 적으시면 돼요. 네. 화이트, 화이트 우드. 샌달우드. 아까 샌달우드였던 것 같다. 이거 하나 이거 넣어볼게요. 그 혹시 있나요? 드릴게요. 샌달우드. 샌달. 그냥 용량도 알아서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게 재밌겠죠? 네, 그냥. 네. 샌다르드 한번. 대신 숫자만 제대로 써주세요. 네. 여기에 애프리콧을 넣어볼래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애프리콧. 이렇게 재밌는 거였다니. 저도 궁금하네요. 무슨 향이 나요? 생각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 하는 거라서 그냥 느낌대로. 마지막 하나만 더 넣을게요. 와, 이 향 좋다. 피오니. 이상한 향이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완전 진정님께서 네. 원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받아보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여기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좋은데요? 괜찮죠?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게 진짜 내 스타일.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향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버전에서 조금 더 뭔가 더 무거워진 향? 좀 더 우드 네. 느낌이라든지 우드 느낌이 살짝 나면서 드라이한 나무 느낌들이 많이 그쵸. 나무 향이 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어있는 느낌. 딱. 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와, 이 향 좀 잘 만드셨는데요? 이 향으로 해도 될까요? 오히려? 이 향으로 만들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끝향 지금 잔향 있잖아요. 네. 잔향 맡았을 때는 지금 여기 더 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 살이 뿌려봅시다. 아, 진영님한테 좀 잘 어울리는 향이 어떤 건지 그 진영님께서는 약간 그 온도가 있는 편이셔가지고 네.
가벼운 향 뿌리시면 금방 날아갈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우드 향을 쓰시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 저 빨리 안 날아가는 그런 향을 좋아해요. 그거야. 이게 제가 만든 거죠, 마지막에.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특이한 향인 것 같아요. 어, 특이하긴 해요. 네, 좀 더 특이한 것 같아서. 그럼 그걸로 갈까요? 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마법의 스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 1분간 저어줄게요. 완성됐고요. 오, 네. 우드 불렀어. 오. 어, 너무 좋은데요? 우드 불렀어. 응. 남의 우드. 어쩔 수 있었어요. 네. 오. 꺾는 거 괜찮은데? 우드 불렀어. 좋은데요. 그래서 우드 불. 팬분이 이런 향을 맡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래, 음악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그 이 향을 맡아도 그냥 오늘 뭔가 되게 일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오늘 되게 밝고 희망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11주년이 됐네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건 정말 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년이 돼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부터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향수의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향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1년 동안 이렇게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늘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달릴 날이 더 많으니까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니 66. 와, 모르고 태어 안에서 이대로 타면 되겠네.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또 천재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또 안으로 타면 되고 66이니까 아, 더 하시면 됩니다. 134, 그렇죠? 66, 66, 134. 아무도 확인 안 해주시는 거 132구나, 132. 132. 이건 컷 해주시고 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쓰는 거 같아. 쿠키에 넣어야지. 안 돼, 안 돼.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